왜 이렇게 수줍어하세요? 저는 25살이고 R&B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음악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 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전에 케이크샵에서 한 번 하셨어요? 네, 케이크샵에서 그때 아마 첫 번째 공연이었을 거예요. 한국에서 처음 공연을 했었어요, 그때. 거의 1년 돼가는 것 같아요. 저 진짜 솔직히 진짜 모르겠어요. 축제라는 걸 아예 처음 와봤거든요. 어떤 느낌인지도 전혀 몰라서. 너무 떨리고 긴장돼요. 아, 아니에요. 절대 아니에요. 천재는 아니고요. 그냥 음악을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고 음악 만드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. 저는 바니 앤 클라이드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. 영화 보면 이제 기승전결이 있는 것처럼 곡 안에서도 그게 굉장히 많이 바뀌고 실험적으로 만들어 본 곡이고 되게 많이 좋아하는 곡이에요. 많이 떨렸어요, 그때. 네, 너무 격한 것들이 많아가지고. 네, 근데 뭐, 또 할 때는 또 되게 잘했어요. 아니, 그거. 잘했다고. 몰입해서 잘했던 것 같아요. 아무 부끄러워하고. 에픽하이 되게 좋아했어요. 가사 안에 철학적인 것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. 환상은 깨졌지만 좋은 형동생으로 지내고 있어요. 막 술도 같이 마시고. EIE 월드투어라는 곡을 만들고 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. 되게 좋아서 아니 그래도 근데 더 좋은 아티스트가 저를 불러주니까 제 나름대로 너무 좋고. 가수가 더 좋아요.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. 제가 원하는 느낌에서 더 많이 표현이 되고 또 공연에서도 또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톡이 더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요.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머리 아프고 그래요. 더 머리 아파요? 네, 머리 아프죠.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게 많다고 하니까. 네, 근데 너무 재밌어요. 음악을 안 했으면 글쎄요. 뭘 안 했을 것 같아요.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, 느낌이. 지금으로선 그런 생각이 들어요.
지금 거의 제 모든 인생 사이클이 음악 안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없는 삶이 사실 상상이 잘 안 돼요. 집 밖을 많이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항상 그 락 페스티벌을 즐겼어요. 혼자 이렇게 1080p 최고 화질. 체감을 하진 못했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. 퍼포먼스도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우통을 까고 그러진 못하겠지만 기타를 푸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재밌는 돌발 행동들을 최대한 많이 해보려고. 봐도 되나요? 공연을? 아, 예. 네. 보고 가려고요. 좀 멋있는 아티스트한테 배우고 즐기고 저도 그러겠습니다. 만취할 수도 있어요. 7월에 벨리록에서 만나요. 드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! 사인을 다시 하셨어요. 너무 좋으시다. 아, 감사합니다.